일단 손을 저에게 녹아주세요. 지금 언니 뭐 손톱이 짧으니까 라운드 스퀘어로 할게요. 제 손톱 모양 바짝 잘라놔도 되는데. 네, 그러니까 모양. 이렇게? 그냥 손톱깎이로 바짝 잘라버리면 모양이 안 예쁜가? 응. 더 짧으면 안 돼. 더 짧으면 바를 공간이 없어. 그리고 너무 짧게 잘라도 안 좋아요. 그래? 아니 근데 만들 때 이렇게 손을 움직이잖아? 그러면 요 간격이 느껴져. 일할 때. 일할 때. 옷 만들 때? 응. 그래서 답답해. 저장에 군대 생각나는 거 군대 침대에 누워있던데. 어딘가에 누워있고 싶대요. 이걸 케어를 안 하면 젤레이를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. 큐빅 같은 거 붙여도 지장 없어요? 일하는데? 엄지랑 검지는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손가락은 괜찮을 것 같아. 그럼 약지에 붙이면 되겠다. 그래, 가운데는 좀 그래요. 가운데는 잘 안 붙여요. 다른 샵에서도 가운데는 잘 안 붙여. 손 나오는 촬영을 많이 해야겠군. 이왕 한 거. 아, 손톱 진짜 작아. 그리다 속 터질 것 같아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만약에 여기다가 진짜 미세한 그림을 그려가면 속 터질 것 같지. 손톱이 너무 작아서 평소에 뜨던 양으로 하니까 너무 많아. 완전 조금 해야 돼. 새끼 손가락. 진짜 조금 떠야 돼. 언니 네샵에서 조합했는데? 원가 절감. 응. 네. 안 들어가 매니큐어가. 그래도 안 갈 거야. 반짝반짝반짝하네. 응. 컬 발랐어. 뭔가 손톱이 되게 커진 것 같다. 주위에 살들이 없어지니까. 확장됐지. 손톱이 되게 커졌어. 이게 커진 거예요. 손톱이 너무 작아. 커져도 작아요. 엄청. 신기하다. 처음 봐, 너 이런 모습. 나도 처음 봐다. 옛날에도 안 했어? 한 번도 안 해볼게요. 이거 봐봐. 이렇게 도톰해지는 게 훨씬 이쁘잖아요. 매니큐어는 내가 바른 건 발라봤지. 안 그래요? 이쁘네. 도톰하게. 매니큐어. 는 했는데 샵을 가본 적이 없다고. 그러니까 매니큐어 자체는 다 바라본 적 있잖아. 매니큐어 혼자 바라기 겁나 힘든데? 그냥 말리는 시간이 연습. 속눈썹하고 반영구 화장은 받으러 다녔는데 네일은 안 했었어. 그게 나는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거를 스톤 올려놓고 이 네일을 하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바를게. 아니 난 그렇게까지 화려한 거 좋아하진 않아. 난 그렇게까지 화려한 건 좋아하지 않아. 아, 지금 자기 취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? 그럼. 난 너무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해. 아까 그 사진 같은 거 할 건데, 지금? 아까 사진이 뭔데? 난 뭔지 몰라. 하트 모양 스톤 달린 거? 세일러 같은 거. 아니, 저기. 아무래도 출연한 게 영상에 더 이쁘게 나오겠지. 손 나오니까. 아, 여자 손이 됐다. 아, 그건 그저 남자 손이에요? 윤주 손을 하잖아. 근데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오빠는 그래도 되게 관심 있는 편이다.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대처럼 아예 안 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. 어? 아예 이렇게 안 하는 건 처음 봤거든.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려한 애들 만나고 다닌 거야? 아니 근데 요즘엔 많이 하니까 웬만한. 아니 하다못해 봉숭아 물이라도 드렸었어 애들. 하다못해? 그럼 나 하다못한 것도 안 한 거니? 넌 아예 안 했으니까. 아니면 투명 같은 거. 투명할 거면 안 하지? 그니까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죠. 투명이라도 해야죠 언니. 이럴 것 같은데. 아니, 갑자기 할 말 없어져. 아, 여기 발랐네? 웨딩 촬영이랑 결혼식 할 때도 받기로 했어. 아니, 전문샵 가서 하라니까 언니가 상관없대요. 돌아가. 보통 웨딩 할 때는 전문샵 가서 돈 많이 주고 하는데 내가 해도 상관없대. 야맨데. 만약에 너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할 거야 아마. 아니 네가 그냥 아예 그냥 별로면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. 아 그래 그런 거예요? 네가 잘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톤을 붙이고 네가 별로면은 그냥 얘기도 안 꺼냈겠지. 아니
스톤을 골라주세요. 어울리는 걸로 해줘. 아까 저기서는 스톤이 보라색. 보라색? 골라봐요. 아 여기도 있다. 여기 조그만 아트. 어느 손가락이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지? 여기는 큰 걸 해도 되는 거고 여기는 왼손이니까. 작은 거. 어, 이 색깔이 이쁘다. 금색이. 이 노란색? 근데 여긴 안 어울리지. 네, 안 어울리잖아. 그럼 여기 작은 거는 얘를 큰 걸로 여기를 하고 어? 골라봐. 어, 이쪽 엄지에 들어갈 거야. 나 그렇게 많이 안 화려한 거. 그게, 답은 정해져 있고. 그니까 안 화려한 게 뭔데? 이거겠지. 이거? 이거? 답은 정해져 있어. 아, 그럼 결국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? 이렇게. 혹시 파츠가 더 큰 거 아니야? 너무 큰가? 언니 어, 손톱이 너무 작다. 그러네. 언니 손톱이 너무 작아. 왜? 큰일 났어. 왜? 큰 스톤을 못 붙여. 너무 작아. 아, 저걸 보니까 깨달았어. 저걸 보니까. 올려와봐. 어떤데? 진짜. 깜짝 놀랐어. 저 진짜 올려와봐. 깜짝 놀랐어요. 작은 거 해야겠네. 어, 맙소사.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혹시 약재에다 이것도 큰 거 아니야, 혹시? 그거를 엄지에다 해야 되는 건가? 그치, 커 보이지? 이걸 엄지 해야 돼. 그러네. 그거 밝은 색으로, 그 사이즈. 미치겠다. 나도 이럴 줄 몰랐어. 아, 손톱이 작구나. 난관이다. 이것도 커 보여 근데. 왜 이렇게 작은 거야? 키가 작아서 손톱도 작은 거 아닐까? 아니 이게 제일 작은 건데. 아니 손이 작아가지고 뭘 접속하기가 그런데. 올려봐. 얘는 밀어도 많이 튀어나왔는데. 네. 근데 이런 거 요즘에 인기 많아요. 그건 뭐야? 나 그냥 영양제? 아니 큐티클 영양제. 그거 언니 줬잖아요. 한 번도 안 썼어요? 어. 헐. 아니 쓰라고 여기 거스러미 많잖아요. 아니 이걸 하고 바르려고 안 했지. 아니 이거 평소에 그냥 발라요. 다 쓰면 또 줄게요. 몇 개나 넣은 거야? 엄청 많아요. 아 이쁘다. 여리여리한데? 이것도 크네 근데? 생각보다 왜 그냥 볼 땐 작아 보이는데 언니 손톱에만 가면 커 봐봐 내 손에는 괜찮잖아요 도전해볼래요 언니 그냥? 봐봐 옆에서 보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완전 쬐끔해 아 언니 손에 올라가면 크다니까요? 최대한 안 불편하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불편하잖아요 내 손에만 올라가면 커 보여 분명히 여기서 되게 작아 보이는데 끝? 이제 붙일 거 없는 거죠? 응 그럼 끝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어요 붙일 게 많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붙일 면적이 없어 아니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언니?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진짜 다 반토막만 해야 돼 붙이려면 이렇게 휘황찬란한 스톤이 많은데 이것도 언니 이거 막 오로라색 와 이것도 이렇게 커 보이다니 여기다 올리니까 그럴까요 아 뭐 국가고시 이거 시험 볼까? 응? 국가고시 아 이게 시험이 있어? 네 자격증 따야 돼요 아 그래? 네 헐 국가고시에요 이거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언니 이거 내한테 우습게 보지 마요 언니 이거 지금 저 완전 야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해 아니 그러니까 내 손에 연습하면서 시험 보는 거죠 그것도 시험 공부 범위를 다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시험이 케어하고 칼라 젤 바르는 것까지가 시험이에요 하루 날 잡고 와가지고 안구를 그냥 대량 생산할까? 다 같이? 다 같이? 다 같이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을 것 같아
그리는 걸 나한테 알려주면 그리는 걸 내가 해도 되잖아. 아무튼 다른 거 하고. 아니 언니가 언니나 나나 서로 자기 분야를 하는 게 나아요. 그 안구를 칠하고 있는 거보다. 왜 쓸데없이 그걸 칠하고 있어요? 아니 그거 남자들 못하니까. 아 왜 못해?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니까? 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. 말 잡고 하자고 하면 하겠지. 가르쳐주면 하겠지.